안녕하세요, 제미입니다. 오늘도 가이드 영상을 찍을 건데요. 오늘은 약간 보충하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출발! 지난 가이드 영상 올리고 나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템셋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템셋을 알려드릴게요. 신발, 벨트, 장갑, 신발, 펜던트는 주스택 구포로 무교템으로 맞춥니다. 반지, 귀걸이, 견장은 스타포스를 맞추는 정도로만 맞춥니다. 중요한 것이 보조무기 공격력이나 마력 6% 정도를 맞춰줍니다. 일반적으로 공 마력은 주스택 4배의 효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배급시챗 파프는 주스택 6%, 무기 공마 6% 정도로 토드해줍니다. 그럼 이 템셋의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무교템의 경우 다른 캐릭과 공유가 가능한데 아마 본캐를 키우시고 링크나 유니온 쪽에 눈길이 가실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아이템을 맞추지 않고 주스탯이 똑같은 캐릭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주스탯 무교템이 너무 비싸시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6% 액세서리를 사서 대충 끼시다가 돈을 모으시고 후에 추억 좋은 템을 다시 사서 하시면 됩니다. 이 템셋은 거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냥용으로 대충 원킬 컷만 내도록 하시면 됩니다. 파프셋을 끼는 이유는 보스를 잡기 위해서인데 저희 윈부의 경우 이스공에서 노말 루타비스, 노말 힐라, 노말 자쿰, 노말 발레온을 지금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이것만 해도 하루에 버는 매소가 뉴비 입장에선 한 500 정도로 크기 때문에 파프셋을 추천드립니다. 보스 공략은 오른쪽 느낌표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템을 맞췄는데도 원킬이 삑이 나면 도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니온 힘의 3단계 우루스 뿌리기, 리플의 아기용 이유식, 최상급 영웅의 비약, 몬스터파크 익스트림 물약, 길드의 축복, 앞서 말한 도핑을 하고 나서 경포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영웅의 메아리를 부탁드려봅니다. 생각보다 도핑을 하면 큰 도움이 되고 원킬 컷이 살짝 모자랄 때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토드의 작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템처럼 스타포스와 좋은 작이 불가능한 템은 토드가 불가능하니 혹시나 중간템으로 사시면 안됩니다. 착용 레벨 감소템은 원래 레벨 제한을 기준으로 토드가 가능합니다. 보시는 템은 착감으로 78로 보이지만 98을 기준으로 잡고 토드가 되는 점 주의해주세요. 토드 중간템은 특히 70부터 100제들이 가격이 좀 나가니 사냥을 하다가 얻으면 상점에 팔지 마시고 경매장에 꼭 팔아주세요. 노말 루타를 돌면 봉인된 상자를 깔 수 있는데 주말같이 신발, 장갑이 가격이 높을 때 뽑아서 팔면 올리자마자 팔리기 때문에 제법 좋은 돈벌이가 됩니다. 사실 방학 시즌이 몰려오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사냥터입니다. 운 좋게 사냥터 자리를 차지하지만 몇 초가 지나지 않아 경쟁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사냥은 물론이고 기분까지 나빠지는데요. 화내지 마시고 대체 사냥터를 찾아봅시다. 130부터 시동이가 좋지만 역시나 사람이 많습니다. 또 몬스터가 좀 많이 세기도 하죠. 그럴 때는 아랫마을로 오세요. 정글을 눌러서 캐스트 아랫마을을 누르면 자동이동이 됩니다. 비교적 새롭게 추가된 파르뎀도 좋은 사냥터입니다. 캐스트는 선택사항이지만 한 번씩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캐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덜 지루하게 랩업을 할 수 있습니다. 캐스트를 깨지 않고 바로 수호자의 길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 사냥터의 장점은 높은 버닝이 있습니다. 162가 되시면 파괴된 헤네스도 좋습니다. 일단 길라잡이로 오시면 노말 핑크빈 길두를 해주셔도 좋고 저같은 경우에 140에 갈 사냥터가 없다면 노말 핑크빈 길두를 합니다. 빨간 공이 보이는 문으로 들어가면 파괴된 헤네시스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캐스트를 받으면서 랩업을 하셔도 좋지만 저같은 경우에 바로 기사의 전당으로 갑니다. 가다보면 스타포스 존이 있는데 이제는 버려진 무기고입니다. 몹스도 적어지고 특히나 경험치가 너프를 당했습니다. 기사의 전당 1을 추천드리는데 지형이 작고 리젠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섭도를 통해서 버닝이 높은 데서 사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사의 전당에서 180을 찍어도 괜찮지만 여유가 되시면
크리티아스도 추천드립니다. 본캐라면 어차피 한 번쯤 뚫어야 할 캐스트니 투자한다고 치고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큰 단점이 있는데 캐스트가 더럽게 깁니다. 그래서 만약 한다면 준비물이 필요한데 이렇게 사시면 약 900만 정도 들지만 시간이 엄청 단축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동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사실 너프가 되기 전이라면 200까지 크리티아 쓰지만 너프가 돼서 170부터 185에 오면 좋은 사냥터입니다. 캐스트 자체 경험치도 좋은 편이니 한 번씩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카오스 보스를 초기화 시켜주는 템을 팔기 때문에 크리티아스 1캐를 도는 분들이 많으신데 본캐라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크리티아스를 도전해보세요. 마지막은 링크와 유니온입니다. 테라버닝 유비들이 여기까지 온다면 당신은 진정한 메이플 용사입니다. 일단 링크 캐릭 순서를 가르쳐 드릴게요. 메르세데스 에반 아라는 필수 캐릭입니다. 경험치 링크이기 때문에 메가버닝에서 꼭 키워야 할 캐릭입니다. 데벤조와 제노는 수공을 뻥튀기 시켜줍니다. 데슬과 누미너스는 보스용 링크 스킬을 가지고 있고 아크 일리움은 데미지 링크라서 원킬 컷에 큰 도움이 되니 꼭 키워주세요. 키네시스의 경우 크댐을 올려주는데 주스탯 약 12%의 효율을 보여주니 기회가 되시면 꼭 올려주세요. 스탠스가 없는 직업은 꼭 미아이를 키워주세요. 카이저의 경우 데벤저가 본캐라면 키워주세요. 유니온의 경우 1순위는 제로입니다. 경험치 유니온이지만 한정캐라서 열리면 꼭 키워주세요. 은홀은 크댐 3%인데 2순위입니다. 주스택 9% 정도의 효율을 보여주니 키워주세요. 신궁나로는 크악을 올려주니 부족하시면 올려주세요. 3순위는 메카닉입니다. 버프 지속 20%는 정말 큽니다. 팬텀은 맥을 올려줍니다. 맥은 언제나 중요하죠. 데벤저라면 다크나이트를 키워주세요. 블래스트는 방무를 올려주고 와우는 데미지를 높여주니 추가로 키워주세요. 유니온은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나머지 칸을 전부 크댐으로 올인하시면 됩니다. 적고 보니 조금 헤비하긴 하네요. 제가 말한 유니온만 키워도 상당히 캐릭이 강해지니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전에 찍었던 영상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로 찍은 영상입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재미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메이플 재밌게 하세요. 감사합니다.